네, 오늘은 제가 지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 그 편에서 그 보여드렸던 그 전초기 있죠? 약탈자들의 조그마한 전초기지를 이렇게 평야 같은 데다 만들어 보았는데요.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. 자, 여기 배경이 잘 보이죠? 여기에 파괴수가 있네요. 이 파괴수는 심심해서 막 전염 행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여기 이쪽에 텐트가 있군요. 텐트에는 제가 봤을 때, 그, 작업대랑 그 통나무들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제가 분명히 놓은 겁니다. 그리고, 변명자가 누군가한테서 우연히 얻은 스켈레톤 말을 훈련시키고 있군요. 그리고 이번엔, 사격 훈련 연습장입니다. 두 마리의 약탈자가 반역을 맞추고 있고요. 이쪽에는 그웬 화덕 같은 게 있네요. 그리고 여기에 랜턴이 놓여 있고, 그 랜턴 말이죠, 사실은. 그리고 옆에는 모닥불이 있군요. 자, 그리고 이쪽에는 그 전초기지의 핵심 부분인데, 아래쪽은 무한대 쓰는 게 좋죠. 여러분들이 직접 댓글로 말해주시고요. 그리고 이쪽은 그 재산 보관 장소고요. 그, 얘네들이 그 쉬는 데고요. 두 명이서 쉴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긴 대장이 그 먹는 데는요. 대장이 이렇게 여기서 지키고 있습니다. 대장님을 증명할 수 있게 좀 달라 보이겠군요. 그래도 대장 지혜로워야죠. 겉모습이 어찌나 더러운 게 아니잖아요. 네, 이렇게 약탈자 전투의 전경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